택시가 네. 잡으려고 서 있다가 네. 자 택시가 오면 손을 듭니다. 네. 갑자기 예약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나가다 서서 어디 가냐 물어서 안 지가 못 간다 그러면 안 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미리 예약으로 바뀌면 낫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실망시키고 기분 나쁜 거예요. 택시 타는 사람. 그것도 생각해 주죠. 택시 기사면 용입니까? 기사 마음대로 하더라도. 근데 왜 예전 바꾸냐 이거야. 가서 얘기하면 아 나가 못 간다 그러면 안 타죠. 술 취한 사람 봤는데 그거 뭘 타겠어요. 그거 참 너무한 거예요. 그거 좀 바꿔줬으면 해요. 저도. 제가 죄송하네요. 아니 진짜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택시 잡으면서 보면. 처음부터 그 예약 잡을 거면 콜을 꺼놓고 다녀야지. 아 그러니까 콜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카카오부터 나왔지만 네. 안 그거 안 들고도 택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네. 카카오만 따지냐고. 그렇죠. 왜 예약손님 그 추가 더 받으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장사하면 무대 돈을 벌겠어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손님이 우선인데 네. 그 누구나 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 가면 안 간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다음 차를 기다리는 거지. 네. 안 간다는데 누가 억지로 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주 다니지만 택시 잡을 때 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택시 잡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왜 갑자기 바꾸냐고 예약으로. 강동구에서 하남 가실 때 주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네. 쉽게 와서 아유 저 거기 안 갑니다. 그러면 저도 뒷차를 타고 안 탄단 말이에요. 네. 그걸 무슨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아 예약에 몇천 원 더 나온다고 예약 받으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 빈 차로 오다가 바꾸는 게. 그런 손님만 태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택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택시도? 한참 바쁠 시간에 혹시? 아니요. 한가요. 아 한가할 시간에 네. 그러셨어요? 전 바쁠 때 안 다녀요. 저도 네.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솔직히 덤프차예요. 아, 그 아침에 네. 나가서 덤프차다가 끝나고 네. 저녁에 이제 뭐 한잔 하려고 연락 오면 나가려고 그래요. 저 차를 놓고 가야죠.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요. 놓고 가다 택시 잡나 보면 씨발 빈 차로 다 예약으로 바뀌네. 하루에 두세 건씩 있어. 아 자주 타시네요. 아주 여기 자주 타요. 강동구에서 자주 타는데 그런 현상이 왜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난다는 거지. 그거 제가 불만이에요. 야 이래서 되겠냐. 하남시에서 강동 가는 승객분하고 대화를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길방을 안 모시려면 아예 빈차등을 끄고 다니십시오. 제가 승객하고 대화할 때는 코를 끈다고 말을 했는데 빈차등을 끄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빈차등을 켰으면 길방 승객도 모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체 기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은 배차 알고리즘 숙제 코를 열 코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우버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길빵이 섞여서 그런대로 시간당 3만원 매출을 나와서 10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아이오닉5의 그 실내 내장재 소음이 은근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산 가죽 로션으로 소음 나는 부분을 틈새를 닦으면서 하루 지나 보니까 별 소용이 없네요. 결국은 김탁구 택시님의 영상을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AS 갔더니 바셀린을 바르면 소음이 잡힌다고 한 걸 들어서 저도 바셀린을 약국에서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발라봤습니다. 확실히 가죽 로션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셀린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소나타도 한 1-2년 정도 타다 보면 찌그덕거리는 잡소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셀린을 잘 활용하시면 소음 나는 부분에 문질러 주시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적게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차는 운전석 뒤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창문을 환기시키느라고 살짝 열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창문에 닿이는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속 부분에 바셀린을 좀 발랐더니 좀 낫더라고요. 우버 예약콜이 원래 5시 반경에 들어왔었는데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그 시간에 공항 가면 결국 아침 출근발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계획보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일요일만큼은 제가 웬만하면 길어야 10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아니면 손님이 빨리 끊기면 7, 8시간 만에도 끝내는 편입니다. 우리가 길방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만취자가 탑승 후 구토를 할까봐 사실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토하는 승객을 대비하려면 비닐봉지를 충분히 여유분으로 차에 비치해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속 괜찮냐고 여쭤보고 봉지를 항상 준비하시고 웬만하면 전기차 경우는 레벨을 회생제동을 승객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시면 회생제동을 끄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약간만 울컥거리면 안 토할 승객도 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카카오 공지를 본 이후로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는 회생제동을 2 이하로 떨굽니다. 저 혼자 다닐 때만 레벨 3로 올리고요. 승객이 탑승하게 되면 그 핸들에 회생제동 다운시키는 버튼이 있죠. 잡아당기면 낮아집니다. 개인 택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사업자 카드 발급받자마자 손택스 국세청 앱을 깔고 거기에 신용카드 사업자 카드를 필히 등록하셔서 세금 계산 때 자동으로 매입이 잡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카드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 발급받을 때 누락시키지 말고 반드시 새로 카드 추가를 해놔야 합니다. 개인 택시는 세금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냅니다. 1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있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 매출이 카드 매출 기준 1억 400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가 돼서 세금을 4번 내게 됩니다. 예정 고지까지 포함해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